이순신 장군의 이 지역에 순천 여수뿐만 아니라 이 완도 이쪽에서 남해안 서해안 쪽에서 엄청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대단하죠. 노량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계획한다. 순천만 해상 테러 공작업 적을 섬멸하는 조명연합 수군과 테러를 뚫어 도주하려는 순천 외계성 일본군 사이에 순천만에서 격렬한 전투가 펼쳐졌다. 아, 순천에도 가면 이 노량해전에 관한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있어. 저리도. 저리도 해전. 현 고흥 도양읍. 1958년 녹도로 온다는 첩보를 받고 저리도 이 막 순천 뭐 고흥 뭐 완도 이쪽이 다 여수 막 다 이게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글씨가 써 있어. 완도 이순신과 고흥도 명나라 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은 목포과 아들 거쳐 1598년 2월 17일 완도 고금도에 삼도 수군 통제형을 설치했다. 고금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살기가 적합하고 분전 경영을 통해 군량미 확보가 용이하였다. 아무튼 여기가 기름진 땅이라. 또한 여러 섬으로 둘러싸여 방어 능력이 제고시키고 일본군이 주둔한 남해 지역으로 진출을 하기가 뛰어난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였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까 오면서 말했듯이 그리고 이게 딱 연표들 임진왜란 정유재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라. 그리고 또 한 번 있죠. 잘해놨어요.